경북교육청은 일본이 독도에 대한 외국 기술을 강화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승인한 것과 관련해 그릇된 영토 관념을 주입하는 왜곡된 역사 교육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. 임종식 교육감은 앞으로 독도 교육을 할 때 일본의 주장에 대한 논리적 대응력과 설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. 내년 새학기부터 적용되는 일본 초등학교 5, 6학년 교과서는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.